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스토리는요, 갑자기 있다가 탄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점진적으로 쌓여서 올라가는 거죠. 예, 그 변화의 계기가 사실은 작은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나비 효과란 말도 많이 쓰거든요. 예, 태국에서 부는 나비짓이 뉴욕의 정치를 폭증시킨다. 예, 추적 해보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만 계산하면 인생 후반부 스토리가 없습니다. 어렵잖아요. 젊어도 어려운데 내가 모든 조건이 불리해진다. 그러면 본인이 꿈도 안 꾸시게 되고 누구나다 멈추게 되세요. 근데 작은 거지만 우연하게 뭐를 배워보시는 겁니다. 네, 우연하게 아주 뭐 향초를 만드는 요새 그 캔들 센트 캔들도 만들어 본다든가 아주 뭐 커피도 배워본다든가 뭐 가벼운 거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이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송두리째. 근데 그 본인도 믿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필연보다도 우연을 더 많이 믿는 사람입니다. 예, 우연을. 왜 필연으로 계산해 보면요, 삶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쳇바퀴 돌듯이 합니다. 근데 우연의 작은 요소 하나가 본인이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버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너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 배워서 한 달에 얼마 버지? 투자하면 뭐지? 이러면 못하세요. 예. 그래서 그냥 저질러고 봐. 예. 제가 송수영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들이대. 예. 들이대 정신. 예. DID 정신. 예. 들이대 봐야 됩니다. 예. 해봐야. 그래서 세상에 가장 좋은 서성이 뭡니까? 경험이죠. 예.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경험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본인이 모든 걸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경험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본인이 해보고 그게 통찰력과 그게 어떤 깊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만의 해안이 생기는 거죠. 시각이 생기는 거고.